대야라 캐널! 와, 이 곡은 또 어떤 느낌이죠? 이 곡은 무언가 골짜기를 생각했어요.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. 아. 약간 처참한 광경인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끌리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아는 알지만 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. 김민성 씨는 어떤 이 곡의 분위기를 뭐 연출하고 만드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드셨는지?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저희 밴드에서 라인을 짤 때 되게 원래 보통 베이스 같은 이제 근음만 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한 걸 좋아하지가 않아. 이상한 그 기타 리프처럼 막 그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베이스가 이렇게 쳐도 되나 싶어서 제 스스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먼저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곡 분위기가 좀 더 잘 사는 것 같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계속 라인을 짜게 됐습니다. 대한민국 실용음악과에서 블랙메탈이라는 장르를 연주하는 친구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. 디스페이 처음이에요. 제가 봤을 때 처음이에요. 유일해요. 이 색깔을 갖고 좀 꾸준하게 오래 가면 좀 굉장한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요. 대한민국에 서울에 디에모티라는 밴드가 한 팀 있거든요. 후배 네. 밴드 중에서. 혹시 아시나요? 네. 페인팅하고. 그 친구들도 지금 유럽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.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친구 사운드들이 굉장히 탄탄했어요. 지금. 예전 같지 않게. 그래서 되게 훌륭한 밴드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 뒤를 이을 밴드가 아닌가요? 디스펫? 자, 락앤롤. 검은 옷을 입고 어둡게 앉아있으니까, 이 친구들이 나이가 어린데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네요, 분위기가. 근데 원래 시청자 여러분,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, 이 친구들이. 그래도 착한 친구들이에요, 그쵸? 음악만 그렇게 하지 굉장히 착한 친구들이에요. 순수한. 학교에서 같은 또래들과 이제 연주할 때 어때요? 다른 장르 연주하나요? 과제나. 과제? 합주 수업 그럴 때는. 합주 수업? 다른 장르들을. 어떤가요? 솔직히 손이 잘 안 갈 때도 있긴 합니다. 억지로 연주한다? 억지까지는 아니라고. 억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 안 된다 뭐 이런. 김인성 씨는 어떤가요? 저는 이제 그냥 포기했습니다. 아, 포기했다고? 그냥 뭐 어떤 곡을 하든 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치면은 밴드에는 더 도움이 되겠네요. 아, 네. 공유함과 그 감정 표현하는데 네. 나중에 밴드의 음악에는 도움이 되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영혼이 그냥 싹 빠져가지고. 네. 친구들은 뭐라고 안 해요? 처음에는 듣고 저게 뭔가 하는 반응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도 저희한테 익숙해진 거죠.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? 네. 점점 이제 학교에서 공연하고 하면 앞에서 머리 흔드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. 학교에서 그럼 블랙메탈을 하나요? 공연할 때? 네, 그 학기에 한 번 있는 공연 때마다 이때까지 새 학기 다 블랙메탈 끼워서 했어요. 반응이 어떤가요? 이번에 며칠 전에 공연을 또 했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생각했던 거랑 정말 다르게 좋더라고요, 생각보다. 깜짝 놀랐겠네요. 네. 이제 그들이 이제 적응이 되는 시기네요. 네. 야, 그런 날도 오네. 아, 김민동 씨 학교에 그 지금 말한 그 학교 공연 때 반응이 좋았다 그랬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약간 얼떨떨했죠. 이런 음악을 저렇게 호응도 잘해주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도 학교 좋은 학교네요. 블랙메탈 밴드로 공연할 수 있게 해주고 실용음악과에서 박수 한번 쳐고 싶습니다.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나요? 평상시에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해요. 아무 생각도? 네, 그냥 네 딱히 별일 없으면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. 그럼 본인이 아주 작은 거에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겠네요?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네,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아무 생각이 평상시에 없다? 네. 평상시에 어때요? 저는 진짜 뭔가 잡다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. 잡다한 생각을? 정반대네요? 네. 아무 생각이 없고 잡다한 생각을 다 하고. 네.
쓸데없는 생각을 진짜 많이 두 분 행복하시죠?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. 네. 행복하시죠? 네. 그럼 됐어요. 네. 유럽 음악이다 보니까 한국적으로 바꿔도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.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. 네. 블랙메탈이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시청자들에게 소개해드릴 디스펠의 곡은 어떤 곡인지. 저희 노래 중에 그나마 신나는 곡이 덜 암울하고 바이킹에 대한 노래인데요. 틸 베스턴. 틸 베스턴. 바이킹, 동유럽. 네. 바이킹 문화가 재밌긴 한데, 블랙메탈답게 바이킹 그런 또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틸 버스턴? 베스턴. 베스턴? 베스턴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